문서 공유자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링크가 잘안될 겁니다. 커리큘럼이 제일 메인 페이지고, 그리고 쭉 오른쪽으로 옮겨 보시면은 초급 1년 차부터 해서 쭉 중급 1년 차, 2년 차, 3년 차쭉 해서 대학원 과정까지 과목들이 쭉다 나열돼 있어요. 그중에서 자기가 학습을 하고 싶은 과목, 예를 들어서 초급 4년 차 자바스크립트 기초라고 한다면은 보다시피 이렇게 001번부터 해서 쭉몇 번, 104번까지 이렇게 링크들이 있고, 그리고 재생 시간들이 이렇게 정해 있어요. 그리고 연습 문제도 들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여기에 여러분 문서가 공유가 이렇게 쉐어해서 공유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공유가 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럴 때이 페이지 들어오셔서 여기 오른쪽, 왼쪽이죠. 왼쪽 빈칸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딱 링크가 나타납니다. 볼까요? 다시 예를 들어서 뭐 14번 요 과정을 듣고 싶다 그러면은 왼쪽 빈칸 있죠? 빈칸에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링크가 딱 나타나죠. 그죠? 그럼 링크된 곳으로 들어가서 학습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죠? 자,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문서 공유자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게 링크가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점 참고 바랍니다.